사선 무사들이 오늘 시안하는 것은 조선세법입니다. 조선세법이 처음 소개된 책은 무비지입니다. 무비지는 중국 역대의 모든 병법서를 집대성하여 명나라 말기에 간행된 책으로 여기에 검법은 단 하나, 바로 조선세법입니다. 저자인 모은이 왈, 조선에서 검법을 얻었는데 그 법이 구비되어 있다. 이는 임진왜란 후에 조선에서 얻은 것으로 주장됩니다. 일부에서는 고구려 연개소문의 김해병서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도 봅니다. 조선세법은 문헌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검법입니다. 한잔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차는 가루차입니다. 잔은 오방찻잔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식은 송화 다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사들은 다식을 드세요. 무사들은 차를 드십시오. 이기보의 차시 중 한 잔의 차로 곧 참선이 시작된다라는 구절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창작 다리시연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은 수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도는 차 한 잔 마시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 성찰을 합니다. 검도는 검의 입법에 따라 수멸함으로써 인격을 연마하는 무예이지만
평상심이란 이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다도와 검도의 수련 방법은 다르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인 인격 형성과 나아가 자기 성찰, 조상들이 물려주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이념은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다도와 검도의 창작 다리 시연이었습니다. 무사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시연해 준 무사 김진표, 권오현, 김은율, 장영진, 유경우, 팽주 김신의, 다동 김찬주, 시연 내내 가야금 연주를 해준 한다연입니다. 고맙습니다.